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죠? 들리나요, 여러분? 각도는 잘 모르겠네. 여러분, 씻고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 침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찾아와 봤어요. 일단 제 침대는 이렇게 되게 U자 베개고요. 그리고 같이 온 베개, 조그만한 거. 그리고 이건 이불. 그리고 같이 온 베개. 베개고, 그리고 이거 또 베개. 네. 베개가 총 4개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제 침대는 이게 다예요. 또 저 제 침대는 좀 되게 심플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누워서 해볼까요? 역시 거치대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막 샤워를 마치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안노예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침대에서 브이앱을 하는데 되게 뭔가 새롭고 되게 떨리네요. 약간 회사 브이앱 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네, 요즘 저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요. 거린다고요? 네, V앱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제 침대는 너무 별 거 없어가지고 소개할 건 없고요. 그냥 오늘 한 이유는 약간 눕방 겸 이제 잘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잠깐이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찾아왔습니다.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우, 잘 생겼다는 말 너무 많네요. 되게 감사합니다. 위에 침대는 민혁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위에 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은 들리는데 뭔가 이상하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에어팟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제 들리나요, 잘?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민혁이 뭐 하냐고. 왜요?
네. 형은 뭐 V앱 보고 있어요. 아, 조금 좀잘안 들리신다고. 내 폰이 이상한 거. 여보세요?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블루땡에 또 어플리 올려드렸잖아요. 너무 기쁩니다. 뿌듯해요. 이제 진짜 누웠어. 진짜 이거 눕방이에요. 완전. 눕방도 근데 재밌겠어요. 형님 진짜 잘 생겼어. 형 응? 보고 있어요 지금. 오. 아, 오늘 그리고 정승이랑 작업 했는데, 어우,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비트를 찾았고 해서 너무 비트 듣자마자 좋아가지고 이거야 이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 비트에 쓰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동생이랑 열심히 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룸. 아, 그것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얼른 그것도 녹음하고 이제 하면서 곧그 곡이랑 같이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똑같이 늘 좋았고, 그냥 오늘도 뭔가 기쁨 하루였어요. 밥도 먹고, 작업도 하고,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늘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는 소소. 아, 다행이네요. 피자 앤 치킨? 저는 치킨이랑 피자 둘다 좋아해요. 그래서 둘다 요즘 두개다그 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주 시켜 먹고 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퇴근했다고요? 맞다. 오늘 되게 칼퇴근해가지고 정승이랑 같이 칼퇴근해서 가자마자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2분 뒤면 이제 토호일이잖아요. 또 내일 사진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뭐 해요? 내일 저 책을 읽을 거예요. 할 때, 아, 도움이. 근데 저도 계획을 하고 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달라져요. 내일은 토요일.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에도 기대 주세요.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번 주 토요일이랑 이렇게 느낌이 비슷해. 네, 지금 오가 열심히 노래를 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죠? 네, 완전 눕방입니다. 우와, 귀여워. 귀여워. 햄스터. 햄스터 귀엽죠? 옥상.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형이 애착하는 그 베개 소개해주세요. 일자 베개. 맨날 끌어안고 잡니다, 여러분.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저 오늘 보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또 토호의 사진 스폰은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진짜 토호일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Thank you. 진짜 편해요. 방송 이렇게 끌어안고 자요. 요즘 이게 없으면 잠을 좀 못 자는 편이에요. 알바 가시구나. 저도 행복합니다. 요즘 자주 이렇게 씻고 나온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 내 읽을 책은 아직 정하지 못해가지고 내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땡으로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큐트. Thank you. Thank you. 너 당장 산다.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딱 12시 5분에 꿈나라로 떠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자주 이제 하겠습니다. 자주자주 거실에서도 하고 또 제 침대에서도 하고 옆에 오가 있거든요. 왜요? 휴대폰도 좀 하면 네? 네? 각도를 좀 조절해 달라고 회신이 왔어요. 아, 제가 각도를 잘 못해가지고 여기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이게 간절함이 없죠, 간절함이.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이쁘게 나오겠다는. 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네? 어? 아무렇게나 해도 잘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 나처럼 좀 간절하게 하란 말이야. 아, 저도 늘 간절하죠. 아니야, 형은 대충 딱 카메라 들이밀어도 잘생겼다. 눕방이 끝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쁜 눕이 끝나버렸어. 간절하라고 간절. 부엌에서도 아 다음에 부엌에서도 뭐 먹는 거도 해도 재밌겠다. 형 마이크 막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런가요? 어이 되게 어렵네. 어이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제 침대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죠. 또 이건 거치대입니다. 이거 항상 끼워놓고 드라마랑 그런 거 자주 자주 봐요. 누워.
저는 진짜 이런 각도를 잘 못 잡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아, 인형! 네, 인형이 저는 없습니다. 네, 현오는 되게 많아요. 아, 요즘 드라마 저 되게 또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라켓 소년단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너는 나의 봄, 그리고 또 알고 있지만, 그리고 제일 요즘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멸망이 아직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드라마도 지금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슬그러움의 사생활 보죠. 아, 드라마 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 저 어제 그거 못 봐가지고 이제 그거 보면서 꿈날 하루 떠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시 5분이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잘가요. 저는 이만 꿈나라로 갈게요. 사랑해요. 안녕. 짜자용.